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방학이에요. 근데 장마고. 아, 그런데 이때 뭔가가 좀 고급스러우면서 만들기 쉬운 디자인이 없을까? 그럼 린넨으로 뭔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탄생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를 입고 이렇게 사진들 찍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얘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 예쁘니까. 누가 입어도 예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누가라고 하면은, 7788도 예쁘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뻐요. 왜? 뒷부분에 고무줄이야. 고무줄은 무조건 예뻐. 안정빵으로 예뻐요. 그런데 날씬해 보여요. 날씬해 보이면서 편안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퍼도 없어요. 앞에 보면 단작도 공갈이야. 가짜로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기 때문에 단추만 딱 잡아놓으면 되고, 날씬해 보이려고 허리 포인트를 딱 주름을 잡아줬어요. 이 디자인은 해봐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해보셔야 되고,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가, 요 디자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 림빠가 제자를 모집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제자를 모집하려고 그러냐면, 진짜 프로페셔널한 제가 저의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릴 제자를 모집하는데, 일주일에 보통 이틀 정도에서 3일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건데, 두세 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명 정도만 서바이벌처럼 남을 거예요. 그럼 니빠 교육비는요?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여태까지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건데, 그런데 그만큼 쏟은 만큼 무서워요. 이제는 제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돈 받으면 굉장히 친절한 님빠지만 저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끔, 진짜 숙제를 안 해왔을 때는 굉장히 다그칠 정도로 무서울 거예요. 그런 걸 또 감내하면서 내가 잘 버텨보겠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까지를 제가 볼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것부터 장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봉제까지 다 넣을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프로젝트를 제가 해보려고 해요. 림빠 제자 찾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그러면 림빠 저는 60인데 가능할까요? 다 가능은 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을 할 줄 알아야지만 돼요. 제가 지금 역량을 다 끄집어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친구가 해줘야 될 거는 교재를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자기가 배운 것을 다 교재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이나 일러를 할 줄 아시는 분야지만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난 60인데도 가능하다 그럼 지원하세요. 지원하시면 충분히. 그리고 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자, 지금부터 카카오톡으로 자기 사진 한 장하고 포부 하나만 딱 써서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를 뽑아서 같이 트레이닝을 시켜볼게요. 엄청나게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 하루에 5시간씩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자, 지금 귀에 무료니까 해보고 말지 안 하면 말지 이런 정신으로는 안 돼요. 진짜 한번 내가 옷 만들기를 잘 해봐야 되겠다, 진짜 난 잘할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림빠로 지원해 주시면 돼요. 사진하고 포부만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디자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디자인을 딱 보니까 앞에 부분 V렉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다트를 잡고 스티치를 때리고 주름을 잡았어요. 자, 오타를 하는데 지금 스티치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스티치가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스티치가 잘 때려져 있는 옷이었어요. 스티치를 때리고 주름도 잡았어요. 다트도 잡고. 얘는 가짜로 단작을 만들었고요. 자, 밑에 부분에는 주머니를 하나 넣어줬고 주름도 잡았어요. 소매 부분 가서 위에 부분에 맞주름 하나 잡았고요. 자, 뒷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편안하게끔 입을 수 있도록 고무줄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옷, 예쁜 옷, 날씬한 옷은 이 옷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날씬한 옷은 아워글라스를 만드는 거예요. 모래시계를. 자, 얘는 딱 그냥 모래시계예요. 웨딩드레스도 모래시계죠. 얘 봐. 위에 부분 풍성해, 허리 짤록해, 힙 부분 풍성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그리고 편해요.
그리고 어딘가 예시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옷이에요. 자, 이렇게 디자인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목부 부분은 안단 처리를 했고요. 소매 말아봤고 밑단 말아봤어요. 굉장히 쉬운데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뜨는 거 한번 볼까요? 기장은 딱 목점서부터 허리까지 올 거예요. 아, 그랬더니 한 2cm 정도 목은 판 것 같아요. 자, 기장을 체크를, 허리까지 체크를 했더니 39cm가 나왔어요. 자, 허리선 39cm 체크. 39cm에다가 먼저 등 길이를 체크를 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은 원형을 뜰 줄 아시니까 뜨시면 돼요. 저는 원형 패턴 가지고 떠볼게요. 자, 그 다음 뒷목점에다 맞춰서 고정해 주시고, 카피. 자, 항상 뒷판 먼저 뜨죠. 카피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있는데 품을 나갈 거예요. 품. 자, 품을 나갈 건데, 뒷부분은 좀 넉넉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형에서부터, 원형에 지금 여유분이 한 1.5cm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4분의 바스트에서 한 4cm에서 5cm 정도를 품을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 3cm를 제가 나갔어요. 3cm 나갔으면은 1.5cm를 내려줘라. 그죠? 인체는 뭐, 이거 공식 아닌 공식이잖아. 자, 똑바로 내릴게요. 자, 3cm 나가고 1.5cm를 내려줬어요. 자, 이제 어깨로 갑시다. 어깨를 쭉 연장하고. 자, 어깨는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한 1cm 정도 살포시 줄일 거예요. 맞주름 소매에다가 잡을 거기 때문에 주름이 너무 그 자기 어깨에서 내려오면 처져 보이기 때문에 어깨 부분을 자기 어깨에 다 놓으면은 끝부분, 어깨 끝부분 밑으로 주름이 잡혀서 베기 싫은 것 같아. 그래서 어깨를 살짝 1cm 쳐서 안에서 여기 뼈에서 잡혀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1cm를 칠게요. 자, 1cm를 친 다음에 자연스럽게끔 내린 데와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자, 목 부분도 뒷부분에 한 2cm 정도 팠고요. 그러면 옆에 부분은 한 3cm 정도 팔까요? 이렇게 파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원스하게끔. 자, 종이 한 장을 딱 놓고 밑단 허리 뒷판보다 일단 한 1, 2cm 정도 길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중심선 카피. 앞판도 골시예요. 앞판도 골시예요. 자, 옆선 밑단 카피. 옆선 똑같이 카피하시면 돼요. 같이 골시니까 카피. 자,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옆에 부분에 지금 여기 옆에 부분에 다 잡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앞 길이를 놓을 거기 때문에 지금 뒤가 여기예요. 여러분들 안 비치는데 여기가 뒤에요. 여기서부터 앞판 뒷판 차이 2cm, 앞길이 등길이 차이 2cm, 2cm 올라가서 지금 위선은 뒷선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를 앞판이에요. 앞판은 지금 제가 색깔 다르게끔 한 거예요. 자, 뒤 등길이보다 앞길이가 2cm가 크기 때문에 2cm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비치는 게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뒷판이랑, 자, 요거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참 이해 못 하시는데, 자, 뒤보다 여기가 2cm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2cm가 올라가야지 돼요. 요거 설명을 이해 잘 못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뒷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진동이 9 나왔다 그러면 2cm 올리고 2cm 올리면 얘도 똑같이 9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필로 그린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라 여기 2cm 올리고 여기 2cm 올리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 2cm 올렸기 때문에 차이가 2cm만큼 다트가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요 부분도 여기를 다 해 놓은 다음에 여기 부분이나 뒷부분이랑, 자, 뒷부분 지금 비치는 게 여러분 안 비치지만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은 여기 앞부분은 이로 이렇게 평행하게끔, 자, 평행하게끔이라고 하면 잘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요 선이 뒷선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연필로 그린 선이 뒷선이에요. 뒷선하고 여기서부터 2cm 올라가고 하면은 뒤는 2.5cm이기 때문에 여기랑 0.5 차이가 나요. 그럼 평행하게끔만 그려주시면 돼. 평행하게끔만 앞판은 평행하게끔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쟀어요. 뒷부분을 쟀던 13cm래요. 그러면 앞부분도 똑같이 그냥 재세요. 그러니까 여기와 뒤하고 앞하고 똑같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직각을 얘는 놓고 직각을 그리고 자. 뒷부분은 자 연필로 그리는 게 지금 뒷부분이 여러분들 안 비춰서 안 보여서 내가 그렸어요. 얘가 뒤에요. 지금 이 선이 뒷선이에요. 자 앞판은 뒷판보다 1cm가 품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거예요. 여기가 앞품이에요. 앞품이에요. 그러면은 핑크 선들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무조건 여기는 직각이 맞아야지만 돼요. 직각이 맞으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됐어요. 앞판도 지금 3cm 옆으로 파고, 원래 목에서 앞판도, 자, 23cm를 올려서 여기 부분. V넥을 이렇게, 직선으로 하시면 안 예뻐요. 항상 이렇게 곡으로 써야지 예뻐요. 이렇게 곡을 써야지 돼요. 림바, 여기를 파나, 어디를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얘를 파는 거는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유장이에요. 유장 24cm, 유포 9cm 정도를 놓고 이게 바스트 포인트가 여기에요. 바스트 BP점이라고 하는 바스트 포인트가 여기에요. 자, 여기서부터 보통 5cm 정도 올라가는 데가 제일 괜찮아요. 너무 숙여도 잘안 보이고 하는 부분. BP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슴에 이런 모양이 생겨져 있으면 골까지는 안 보여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BP점에서 5cm 정도 올라간 데까지 끝나면은 너무 이렇게 야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골이 살짝 보이고 싶으면 내려가면 골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놓는다? 유장. 그러니까 BP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5cm 정도 올라간 데 끝나는 게 제일 예쁘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단장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단장 넓이 3cm니까 1.5. 이런 식의 3cm짜리 단작도 카피를 하나 해놓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단작이에요. 단작. 자, 이렇게 놓으면은 좋은데, 앞에 부분은 우리 여기에 이제 다트를 잡을 거, 님빠, 요런 문의 많이 해요. 다트가 똑바로 안 잡혀요. 여기 앞머리 밑에요. 자, 제가 설명드렸죠? 밑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자, 2cm 정도 밑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바로 내려서, 자, 여기 부분에 다트 잡을 필요 없, 얘를 MPS 접어가지고 일로 벌려줄 거예요. 이렇게 놓는데, 너무 요 사이를 가깝게 하면은 옆에가 의외로 퍼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장에서 그대로 내려가는 것보다 살짝 안으로 한 1cm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유장이 여기인데 여기서 살짝 옆으로 1cm 정도 이동을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너무 딱 유장에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부름을 끊을 때 있죠. 허리를 끊을 때는 무조건 배불림을 줘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1cm 정도의 배불림을 줘야 돼요. 림빠, 여기 2cm짜리 다트 잡았는데 굳이 여기가 2cm 올려가지고 유장이 다 괜찮은데 왜 1cm를 내려줘요? 라고 하는 수도 있는데, 요렇게 허리를 끊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옷이 입다 보면 이렇게 살짝 우리가 이렇게 약간 뒤로도 제껴져 있어서 앞에가 이렇게 들려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냥 자연스럽게 입었는데도 지금처럼 살짝 들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예뻐요. 옆에가 이렇게 들려 보이면 안 예쁘기 때문에 살짝 1cm 정도만 내려놓으면 살짝 옷이 들려줘도 똑바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1cm를 쳐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안 치면 옷이 너무 들려 보이니까 꼭 1cm. 너무 치면 또 너무 곡이 휘어지니까 1cm 정도. 가슴이 큰 사람들은 한 1.5cm 정도 배불림을 주셔도 돼요. 3cm 나가고 1.5cm를 내려줬어요. 그죠? 그런데 반팔이라서 전 옆에를 내리는 게좀 별로일 것 같아서 안 내릴게요.
여기를 3cm 올라가서 기본 원형이잖아요. 기본 원형으로 갈게요. 기본 원형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3cm 나가고 1.5cm 나가도 되는데 긴 팔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반팔이다 보니까 반팔은 굳이 소매통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3cm 원래는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반팔이기 때문에 안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5cm를 올려줘서 다시 그릴게요. 자, 반팔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팔이기 이 소매통 자체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을 내리다 보면 커질 수 있고 이렇게 팔을 들 때 보면 너무 이 얘가 진동이 내려가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팔이기 때문에 굳이 나간 거에 반을 안 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5cm 정도에서 여기 팠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이 살짝 떠요. 살짝. 여기 살짝, 여기 살짝 뜨게 돼 있어요. 자, 얘네들은 무조건 가슴을 좀 이 그 네크를 좀 내렸다라고 하면은 0.7 정도로 이렇게 MP 시켜 줄게요. 겨드랑이도 마찬가지. 여기도 살짝 떠. 돌아가는 부분이 살짝 떠요. 0.7. 자, 이렇게 0.7, 0.7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숙일 때 이렇게 붕 뜨질 않아. 잘. 가만히 있어도 여기 몸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 약간 브이넥을 좀 파다 그러면 뭔가 이게 계속 신경 쓰이잖아 이게 숙일 때. 그런데 이렇게 MP 시켜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붙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0.7 정도. 너무 하면 안 돼요. 너무 하면 또 가슴 여기 부분이 붕 떠요. 그렇기 때문에 0.7 정도만 뿐이. 반대로 여기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유자에서 5cm 정도 올라가서 브이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브이넥을 더 내리면 더 1cm 정도 MP를 시켜줘야 돼요. 내릴수록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MP 시켜줘 있는 거는 미리 자르지 마세요. 넓게 먼저 자르주세요. 자, 배불님도 잘라주시고요. 자, 얘네들 다 넓게 잘라주셔야 돼요. MP를 먼저 이렇게 넓게 선대로 자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놓고요. MP 시켜줄게요. 이렇게 시켜. 왜 나중에 다시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MP 시켜주시면은 자, 여기도 MP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MP 시키고 나면 선들이 삐뚤어져요. 그러면 선들을 다시 만져 줄 거예요. 암홀도 다시 만져 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자를게요.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몸판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앞에 부분에 여기 다트를 잡아 줄 거예요. 그죠? 다트를 잡고 잘 보세요. 3cm 정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가 17cm 정도가 돼. 오기 때 17cm 요 정도 돼요. 그러면은 17cm에서 제가 6cm 정도를 주름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여유가 남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주름이에요. 이만큼이 주름이에요. 자, 다트를 잡고 주름을 쫙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트 잡고 여기가 주름이에요. 주름 이렇게 했어요. 뒷부분은 여기가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고무줄 딱 넣을 건데, 자, 고무줄이 요런 거 계산할 때 얼마인지 계산하냐면, 자, 내 허리, 자, 허리둘레만큼 내가 허리둘레가 17이다 그러면은 17을 여기다 딱 놓고 당겨 주시면 편하게끔 그냥 허리가 널널해요. 그러니까 30
34cm 고무줄 요거보다 약간 쨍쨍하고 싶으면 34, 좀32 정도 가셔도 되는데 편안하게끔 살짝 오그라들려면은 자기 허리 둘레 고무줄만 놓으셔도 돼요. 34cm 고무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뜨세요. 선 긋고 중간에다 하나 선 넣고 자 이렇게 십자가를 놓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죠? 산을 놓을 거예요. 자, 산을 놓을 건데 산은 요건 기억하네요. 진동 빼기 8cm. 자 진동이 얼마였냐면요. 아까 여기 우리가 여기에서 원형이었어요. 그냥 자 원형이랑 똑같이 놨기 때문에 한번 재볼게요. 원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형이 23cm였네요. 23에서 8cm 빼면은 15cm를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앞암홀 체크. 앞암홀 체크 해볼게요. 커브자를 딱 놓고 손을 딱 집었더니 24 쫙 놓았더니 25 자 24 25에요 그러면은 자 가봅시다. 24 자 그런데 제가 요 패턴을 뜨다 보면은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뜨면은 이 중심이 이쪽 앞쪽으로 좀 오게끔 돼 있어요. 자 그게 싫으신 분들은 자 뒤가 앞에가 24고요 뒤가 25예요 그러면 뒤를 앞을 23 뒤를 26을 놓으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한번 떠볼게요. 23 23을 놓을게요. 23 뒤를 25 딱 놓고 제일 중요한 소매통을 체크를 했어요. 소매통이 좀 넉넉하네요. 좀 너무 소매통이 넓은 것 같아요. 자 넓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산을 올려줄게요. 자 산을 1.5cm 올라갔어요. 산 1.5cm 올라가면은 얘도 양쪽으로 1.5cm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1.5cm씩 줄여주세요. 자 그렇게 놨더니 소매통이 딱 좋은 것 같아요. 34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체크할게요.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산을 놓고 앞판 뒷판 놓고 자 앞판을 지금 뜨네. 앞판을 데리고 와서 맞춰주고 자 맞춰주고 밑 여기 3cm 올라가서 맞추고 2cm만 올라갈 거예요. 2cm만 그래야지 이렇게 좀 오그라들 이렇게 오그라들게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좁아져. 여기가 이 야마라고 하는 여기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얘를 조금 올려놓고 그리고 2cm 나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를 쟀더니 7cm니까 얘는 8cm 나가고 얘는 4cm 내리고 연결시켜주고 암홀자로 그려주고 자 이렇게 그려주고 제일 중요한 거 홈줄이기 양 체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던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오. 자 여기만큼이 홈줄이기 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홈줄이기를 하지 않고 맞주름을 잡을 거 치고는 좀 작아요. 최소한 지금 맞주름을 잡았던 애가 한 4cm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지금 2.5cm 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이 4cm 정도 나와야지 되는데 2.5 뿐이 안 나와요. 자 일단은 여기에 6:4 정도 비율로 낫지 하나 넣을 거고요. 이 낫지를 쭉 놓고 자 그 다음에 소매 길이가 얼마를 놓으셨냐면은 23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 23에서 올라갈 거에서 24 정도 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살짝 안으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 줄게요. 자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부분 해결할게요. 근데 자 다른 데 괜찮아요. 근데 요게 이제 기본 원형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 주름 분량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잘라요.
주름, 여기 주름이라든지 퍼프를 만약에 뜬다고 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름을 벌리는 게 두 가지 형이 있어요. 뽕긋 살았다, 뽕긋 살았다 하고 그냥 주름으로 될 수 있어요. 살지 않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를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지금 요 디자인은 뽕긋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만 잘라서 요 분량을 2cm만 더 벌려서 요 주름 분량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다시 여기를 카피를 하면은 여기와 여기가 4cm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4cm 정도가 되니까 2cm 정도 여기가 맞주름 분량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얘가 맞주름 분량이 이렇게 요 부분이 주름 분량이에요.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뜨면 맞주름 분량으로 이렇게 뜰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뽕긋이 살 때는 이렇게 얘를 양이 작기 때문에 양쪽으로 요 정도만 벌려줘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림파 여기 조금 뽕긋 살고 싶어. 이게 맞주름에선 아닌데 셔링일 때는 뽕긋 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피자 자르기를 해줘요. 피자 자르기를 딱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2cm 정도 올려서 요렇게 놓으면은 요 주름 분량 때문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요. 얘도 피자 자르기.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피자 자르기. 아, 갑자기 피자 먹고 싶네. 다이어트 하느라 요즘 밀가루를 안 먹었더니.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요렇게 주름 분량이 좀 많이 갖고 싶을 땐 피자 자르기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산이 높아지는 거죠. 산이 높아지면 뽕긋 살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산까지는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양쪽 옆으로 요 디자인을 보면은 뽕긋 살지는 않았잖아요. 뽕긋 살지는 않고 주름 분량만 넣어줄 때는 요런 식으로 옆으로만 벌려줘도 4cm 정도만 벌려주시면 돼요. 기장을 놓고 얘랑 딱 맞춰, 이 다트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중심이랑 이렇게 맞추면은 여기가 돼요. 여기가. 자, 여기가 딱 됐어요. 그럼 주름 분량은 여기와 여기가 주름이에요. 얘도 밑에도 여기가 주름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놓고 다트를 얘 또한 잡고 한다 그러면은 다트 분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트를 하나 잡고 한 다트 길이는 17cm 정도를 잡고 17cm 정도 이렇게 다트 잡고 6cm 옆으로 얘도 주름 분량을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주름 분량 빼고 얘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60cm 통이랑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주시면 스커트가 돼요. 옆에 부분 3cm 정도 내려서 주머니 하나, 15cm 정도 주머니 하나 이렇게 체크해서 요런 모양의 주머니도 하나 넣어줄 수 있고요. 자, 여기 부분 자 이렇게 주름 잡을 수 있어요. 자, 앞판 뒷판 지금 똑같이 뜰 수 뒷부분에 좀 풍성하게끔 하면은 뒷부분은 이렇게 가도 그러니까 뒷부분 똑바로 내리지 않고 뒤 앞판이랑 조금 패턴을 같이 써 먹으려면은 이렇게 가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놓고 허리 부분에서 이렇게 뒷부분을 약간 A라인으로 몸판을 가서 어차피 셔링 고무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셨고 뒷판이랑 똑같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무줄 똑같이 이렇게 놓고 다셔도 앞판 스커트로 뒷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나는 싫다 H라인 한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가셔야지 되고요. 와우, 패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충분히 패턴 뜰 것 같아. 자, 패턴도 뜨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림빠 왜 천원 패턴이 가다가 품절이죠? 자, 제가 요즘에 패턴을 올리면 너무 폭주를 해가지고 먼저 주문했던 사람들까지 너무 늦게 받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으로 천원 패턴을 팔기로 했어요. 직원도 힘들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한 사람들도 너무 늦게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다음 주도 너무 많아 지금
지금부터 다음 주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주에 더 예쁜 옷 가지고 저 림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